예, 이번에 테스트할 데모는 이 전동 드림, 전동 드림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트리거를 잡게 되면은 이 돌면서 예,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커런트가 어떻게 예, 나타나게 되는지 속안의 내부적인 회로적으로 뭐 특정 부분이 너무 많은 과전류가 흐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이 제품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과전류 설계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을 두 개를 연결했고요. 하나는 파워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센스 선이 DUT 끝단까지 연결되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스트루먼트 컨트롤 전면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압과 전류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볼티지는 지금 9.6V를 예,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커런트는 이제 리밋이 되겠죠. 커런트 리밋은 지금 10A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A까지 예, 전압을 9.6V를 예, 보내는 걸로 하겠죠. 그리고 전원을 키면은 예, 바로 예. 예, 딱까닥 소리가 나면서 전원을 키면은 예, 잡으면 돌아가겠죠. 전면판에서도 어느 정도 이 값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빠르게 바뀌는 값은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스코프의 빠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 값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스코프 런 버튼을 가지고서 값을 볼 수도 있지만은 트리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커런트로 한번 트리거를 해보도록 하죠. 모드는 일반적인 스코프 사용하듯이 예, 트리거드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징 엣지에서 10A가 넘었을 때, 10A가 예, 통과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코프를 예, 돌려보죠. 스코프를 가동시키면은 지금, 예, 레벨이 지금 0이어서 막 잡히는데요. 10A로 하려면 측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예, 눈으로 보기 쉽게 적당한 레인지를 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잡아보죠. 예, 화면에 10A가 통과되는 지점에서 값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좀 많이 늘려보도록 하죠. 100ms 정도, 한 칸을 100ms로 해서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캡처가 됐습니다. 캡처가 되고, 이제 스코프를 잠깐 꺼서 오토 스케일을 한번 해보고요. 이때 지금 전류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 칸이 지금 5V, 5A고요. 지금 여기 10A 트리거 레벨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요 기어 올라가는 파형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고요. 마커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이 10A를 통과하고 나서부터 어떤 식으로 얘가 작동되는지를 보면은요. 지금 1번, 2번 마커 사이, 지금 시간 한 50ms 동안은 예, 10A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10A 대에서 예,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예, 파형이 이번엔 좀더 예, 작게 나왔네요. 예, 이런 식으로 파형이 최대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앞에 흔들릴 때의 최대값은 1번과 2번 마커 사이의 맥스 값은 뭐 26A까지 이 제품이 이 전류를 가져가고 순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런트에 대한 리밋을 한번 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10A를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라면은 메뉴에서 그 리밋을 통해 가지고 예, 프로텍션을 예,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션에 오버 커런트에 대한 프로텍션을 제가 한번 이네이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이 이네이블이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을 예, CC 모드로, 컨스턴트한 커런트 모드로 되었을 때 전혀 바꿔지게 되면은 얘는 0.02초, 그러니까 20ms 기다리고 나서 예, 출력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텍션은 출력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측정을 시작해보죠. 지금 스코프가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지금 뭐 들리셨나요? 살짝 걸리다가 예, 출력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마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트리거를 10암페어 지나서 뭔가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그리고서 약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약간의 시간을 CC 모드로 가고 그 시간 간격 지금 한 15ms, 20ms를 세팅했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커런트 쪽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인러시 커런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러시 커런트인 경우에는 초반에 잡을 때 생각보다 많은 커런트가 흐르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게 될 수가 있죠. 제품도 보호하고 싶고 연속적으로 오버커런트를 보호도 하고 싶고 그리고 초반에 이 커런트가 많이 나오는 거는 허용도 하고 싶고 할 경우에는 이 오버커런트 프로텍션 OCP 값을 조금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프로텍션에 가서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을 딜레이를 조금만 더 줘보죠. 0.2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스코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출력이 완전 멈춰 있는 상태여서요. 프로텍션 상태를 지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최종 프로텍션 상태를 클리어 시켜줘야지 그 다음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시켰습니다. 아웃풋 상태는 CV로 다시 왔고요. 자, 이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3암페어, 10암페어 이상 커런트가 걸리고서 꽤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아웃풋이 오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길게 잡아볼까요? 10ms 정도로 해서 전체 프로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코프를 돌리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CC 모드로 바뀌고 나서 지금 정상 모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약 150ms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버커런트 프로텍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후 안정적인 상태로까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류 전 압도 같이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V로 해가지고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을 해보면은 전압 같은 경우는 9.6V에서 처음에 잡히는 부분에 전압이 툭 떨어지고 차차차차차차 증가해서 안정적인 전압을 찾아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얼마가 소모됐는지를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뭐이 전동드릴 가지고 박는다라고 했을 때뭐 기본적으로 요만큼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이 마커를 이용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커런트 쪽에서는 요만큼 지금 한번 나사를 돌리는 양이 752 마이크로 암페어 아워가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일반적인 용량으로 보면 배터리가 1 암페어 아워짜리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한 100회 이상은 나사를 박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가지고, 바로 ARB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Save Trace to ARB, 스코프에 있는 Save Trace to ARB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전압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Save Trace to ARB를 하게 되면은, 스코프 데이터 11번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ARB에 가서 Add를 하는데, 임포트되어 있는 지금 11번, 스코프 데이터 11번, 지금 요 파형으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파형으로 되게 쉽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뭐 배터리를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신호를 몇 번까지 견딜 수 있는지 반복해서 뭐 나는 요런 파형을 100번
견딜 거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플레이를 하면은 그대로 그 모양대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